아괴축 1과 아괴축 2와 아괴축 3의 움직임이라 예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아괴축 1, 2, 3이 활동을 한 근본 목적이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 관계를 다루는 건데, 오늘 다루는 종교가 마왕 성경을 서유 경전으로 한 마왕 기독교. 오늘날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전부 다 이 마왕 기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독교가 원래 초기 기독교가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아괴축 1, 2, 3이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마왕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마왕 기독교만 만들었느냐? 천주교 아시죠? 마왕 천주교를 만들었다. 아괴축 1, 2, 3이 움직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마왕 기독교하고 마왕 천주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 이후에 회교가 만들어지는데, 알겠습니까? 이 회교는 교주가 대마왕이긴 대마왕이나 이 종교 자체가 진화의 순응을 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진화의 순응을 하다 보니까 종교를, 그 종교를 믿다 보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마왕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백성들이 모두 구원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원이 되는 자들이 바로 회계도들인데 무슬림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 이 미륵 부처가 분명히 선언을 하되 무슬림 중에 80%가 구원이 되죠.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되는 마왕 기독교, 마왕 천주교, 마왕 기독교, 천주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마왕 불교! 이자들 중에서, 이 종교를 믿는 자 중에서 구원되는 자는 극히 희박하다. 이 마왕 기독교와 마왕 천주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500년 전에 마왕 불교가 탄생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계 종교가 전부 다 해결 빼고는 전부 다 마왕 신감 마왕들이 교주로 앉아있는 종교로 돌아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썩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이전에는 로마 공화정 때까지는 초기 기독교를 했는데, 이 초기 기독교를 없애고 마왕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마왕 기독교, 마왕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괴축 1, 2, 3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딱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마왕 종교라도 순리를 따르는 종교에서는 마왕의 가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보살도 이루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순리를 따르는 것들. 그러나 마왕 기독교, 마왕 천주교, 마왕 불교는 영리를 따르는 종교가 돼요. 영리.
알겠습니까? 반대로 가는, 원천 창조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종교를 받을 전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믿는 일반 신도들이 나는 착한데 천만에 그 사람들 속에는 전부 다 마성이 깊게 심어져 있습니다. 마성이 깊게 심어져 있으면 그 사람 마왕이 될 거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소송의 선을 긋는데, 지금 한국에서 기상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백두산이 곧 터져야 될 인지까지 와가 있어요. 기상재앙 백두산 터져가지고 인간들이 죽어, 숨는 인간들이 죽어, 날아가 죽게 되겠다. 그 죽는 인간들이 죽으면서 하늘을 찾지 마라! 하늘은 그 재앙이 닥치기 이전에 소생이 나와서 15년을 구함을 지르고 했는데, 그 종교단체와 종교를 믿는 인간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사실상 내밀이 짝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미륵뿌리와 미륵부처가 와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인간들이 죽고 나자빠진다. 그게 곧 닥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경고를 한 것만 해도 내가 여러 수십 번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자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늘 찾아야 되겠어요? 지가 받은 지 업보대로 가는 따름이니까, 하늘하고는 하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재앙이 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너가 죽도록 되어 있으니, 죽었어도 다음 세상에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다. 미안하지만은, 무한지옥에 출입기 가지고 많은 인들 나오지를 못하게 되어가 있는데, 빨리 그 종교를 버리라. 그러고 설아버지 하나님 부처님, 민흥부처님 법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스스로 빠져나오라고 15년을 고함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뜻을 정확하게 인간들한테 15년을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재앙이 닥쳐가지고 죽은 나자빠지고 기후재앙이 와가지고, 뭐, 기후재를 지나간다든지 하는 헛수고들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당연히 애들 얘기를 이제 천상에서는 안 듣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그 재앙과 환란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는 걸 분명하게 내가 선을 짰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도 주저주저거리고 하는 것이 인간들, 그 마왕들이 가르친 마성이 깊게 되기나 안 하니까, 선생의 근간에 책만 해도 여러 권 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 안 찹니다. 이 얘기는 전성도 지하기 싫으면 싫다는데, 아무리 미륵 부처가 인간들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왔으나 도리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 자들이 벌받는, 1차적으로 벌받는 장면이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눈앞에 전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닥쳐더라도 오늘 미륵 부처님이 정확하게 선을 끊는다. 이 책임은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 종교단체를 움직이는 너희와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인간들 너희 책임이다 이 말이지. 하나를 책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자들은 하늘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 합니다. 정리 차원에서 그 자들한테는 죽음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에 살아남는 자가 있더라도 정신을 바꾸지 않는 것 같으면 다음 중앙지구 상공은행 일어날 때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어. 그 다음 세상, 이상세계에 쭉쭉 태어나야 되는데 그 자들 중에 태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지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되지 다음 세상은 다음 대화에 안 옮기고 그렇게 말로 하도록 마왕들이 마술을 심어가지고 인간들을 그렇게 뺑 돌려가지고 만들어놔라.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살면 몇 년 살겠어요? 뭐 50년, 60년 살면 지금서부터 더 잘 산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 죽음을 맞이했다. 선생님 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 이 자들이 어디로 다 빠져야 되느냐? 무간지옥에 빠져야 된다. 무간지옥에 빠지게 되게 되면 만 억년을 빠져나오지 못한다. 만 억년을. 만 억년 숫자는 세알을 보셔라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헤아려도 만 억년 세알이 힘들긴데 많은 년을 무한지옥의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같이 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금을 공부를 했다.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자체가 큰 복이라고 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감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인간들이 많은 윤회를 했습니다. 이번 선우주 갈림길에서는 선천우주 동안에 지나온 인간들을 전부 다 테스트 해가지고 무관중에 쳐넣을 사람 쳐넣고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들만 후천우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후천우주에 인간 육신 가지고 태어났을 때 복 중에 큰 복 받은 분들이 이 얘기를 내가 여러 수십 번 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는 말이 죽고 난 뒤에 뭐 내가 어찌하노? 죽음이 인간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네 영혼과 영신은 반드시 살아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상에 육신 또 받아가지고 태어나야 될까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한다는 말이 마구니들은 그거를 인간들 머리를 뺑 돌려놨대. 죽고 난 뒤에 뭐 죽어봐야 뭐 아는 거지. 죽고 난 뒤에 뭐 다음에 어찌 되든지 간에 나는 현생에 잘 먹고 잘 산다 봐야 되겠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기가 찬 생각이냐 이 말이. 알겠습니까?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해가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이 마왕신과 마왕들이 이 종교를 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옳게 가르치는 것 같으면 그다음 가르치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종교단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상공원에 일어날 때 문명이 종말 때 그 자들이 몽창 죽어야 되나. 그 앞에 어떻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한 시범을 천상에서 보여주고 알겠습니까? 예. 그런 재앙이 닥치고 사람들이 죽어 내려가지더라도 절대 하늘 얘기는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너희가 너가 좋아서 거기를 택한 것이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알고 지금서부터 악의 추기 3가지 움직기를 가지고 만드는 종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열두 제자 분석을 쭉때 했더만 요한 성경 하나 떼고 전부 다 망신들하고 망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도 반쪽짜리 부채를 일하는데 뭐 약사에 들어간 부채가 완전한 부채가 아니야. 반쪽짜리 부채 알겠습니까? 반쪽짜리는 부채를 일하가지고 지난해 수능을 한다 그러는 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진리의 법에 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나갈 때인데 이때 죽임 당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도 예수 본색이 마무리 중에 마무리 아닙니까? 마왕 중에 마왕인데 천상에서 애비 시해하고 겨우 용서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마왕으로 돌아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왕으로 돌아앉아버렸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이름하는 천간 파문이 세운 비잔틴 제국이 천년 이상을 영화를 노렸다 이 말이에요. 이 아미타워 예수하고 비유가 없었으면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얘기는 예수도 마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찾는 종교가 마왕 종교다 그러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쭉 다 던지겠어.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처음에 성부를 해가지고 반쪽짜리 부처가 내려왔을 때는 진리 수목을 아는 사람이었다. 마무니들인데 아주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무니한테 자기도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후에 아미타가 일어나나 해서 항복을 했다. 아미타가 항복하면은 예수는 자연적으로 따라가 항복하도록 되어있는지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역시 마왕이라고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 한때나마 진리를 경외하고 진리를 따르던 분이 예수였었는데, 끝에 가가지고 완전 마구니로 돌아간다. 초기 기독교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 이 예수 전신인 그 아멘헤트가 아멘헤트 파라오로 와가지고 BC 1190년에 히브리어 왕국에서 아미타가 유대교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야만 아멘헤트로 왔을 때 하나님 부처님이 그 명을 준 게 아니야. 너희는 기독교를 받도록 해라. 알겠습니까? 기독교의 바탕이 무엇인가? 뭐
이 사상을 바탕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내라.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지금 로마까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로마까지 초기 기독교. 그걸 초기 기독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마음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마음 천주교가 만들어지고 알겠습니까? 그게 악의 축, 그걸 바꾸기 위해 가지고 악의 축 1, 2, 3이 시대 따라 연속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들 대학살을 시키고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결과물이 이 마음 기독교, 마음 천주교다 알겠습니까? 그래 하시는 그러고 무슬림 중에도 마음들이 많이 침투를 해가 있습니다. 침투를 해가 있는 게 요즘 나오는 IS 가는 이런 아이들인데 걔들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 무슬림들이 착하게 거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넌문성에 불과 그렇게 아닙니다. 진화에 순응하는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하는 그 마당에 언제 험악한 죄 짓고 하겠나 한번쯤 생각을 해봐. 정상적인 진화를 해가온 사람들이 그분들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왕 종교를 얘기할 때 해결사 뺍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이치를 알아. 이 말입니다. 마왕 성경 결집과 마왕 기독교 탄생. 예수님께서는 설법을 행하시는 동안 순차적으로 몰려드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대마왕 불보살들이며 악마의 신들인 대마왕 신들을 깨뜨려보고 하시면서 이들의 교화를 위해 모르는 척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 황제로 이름한 최고의 악마의 하시는 비루다나엘스에게 AD 310년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 황제로 이름한 최고의 악마의 하시는 비루다나엘스는 예수님이 을 죽인 벌을 천상으로부터 받고 AD 312년 영국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죽음 직전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 황제로 이름한 최고의 악마의 하시는 비로다나 인세라 그가 다스리던 로마 동부지역 통치권을 그의 아들로 태어나 있던 콘스탄틴 1세로 이름한 악마의 하시는 청간파군 1세에게 위임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 진리를 따르는 대열에 있었습니다. 하나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아미타불이 비루다나 헬세한테 한국에 가고 비루다나 헬세하고 같이 놀았다고 몇백 년을 같이 놀았지. 그 덕분에 마왕으로 돌아앉았다. 예수가 아미타 지원자만 아들이냐? 이 미륵불의 아들로도 아미타에서 태어난 만큼 태어났다. 이 미륵불의 아들. 그 애기도 오늘날 앉아가지고 내 자식이 마왕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 심정도 기가 막힌 심정이다. 그러고 알아요. 이로써 AD 312년에 콘스탄틴 1세를 앞부분은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대망들하고 대망신들 아닙니까? 요한성자 빼고는 이거를 예수님이 몰랐나? 몰라서 제자를 받아들이겠나? 아니다. 다 이렇게 들어보고 오늘날 여기 강의 받으러 오는 사람이 처음에 이 마구니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 마구니. 이민국 앞에 와서도 마구니 짓을 하고 있는데 알지만은
개발을 하고 닦고 나면 완전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교육을 계속 해난 결과가 전부 다 그 이루기 어렵다 그러는 보살, 그 성취 보살 아니다. 예수님 심정도 똑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제자로 들어오는 놈들을 전부 다 마구니 중에 마구니 놈들에 몰래 들어오는데 니는 오지 마라, 니도 오지 마라 이래 할 수가 있나? 그거는 그다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쩌든 간에 훌륭한 사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 제외하고 열한 명은 한 명은 사실상 전생에 예수의 때는 아버지다이 노사다이 이 양반은 와 요한 성자라고 왔는데 예수님 법 편책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애비라고 하는 거 그래 그 왔고 나머지 열한 명이 전부 다 마구니 중에 마구니들이 제자로 다 내셨다 그 설명을 하는 장이 됩니다 그럼 예수가 몰랐는데 알고도 다 받아들이죠. 이로써 AD 312년에 콘스탄틴 1세는 이름한 악마의 하시는 청간파은 1세는 로마 동부 전쟁들을 다스리는 황제지위에 오른 이후 처음 한 일이 거의 어미가 되는 악마의 하시는 엘레나로 이름한 가이아신 1세와 함께 이 가이아신이 우주적으로 악명 높은 데다. 암흑의 신, 금이 왕추신, 금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11명의 대마왕들과 악마의 신들인 대마왕신들을 불러들여 그동안 예수님 제자로 있을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바 모든 법을 각자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대야곱으로 이름한 악질 대악마의 하신으로서 청간파문 이신 여신과 베드로로 이름한 문수보살 일세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음성경 결제을 AD 312년에 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후 콘스탄틴 황제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인 청간파문 일세는 그동안 선대 황제들이 참기독인들을 청소하듯이 색출하여 대량 학살을 감행하여 놓고 뒤늦게 이를 중지시키는 밀란칙령을 AD 313년에 발표를 하게 된대. 이런 식들은 다 죽이나 안 하고 참 기독인들 다 죽이더라. 색들로 해가지고. 여기에요. 대야고보가 청간파군도 이세인 역사 날짜에 침대 구약 결집을 한 이요시 베드로로 이름한 문수보살 1세 이 대마왕들이 대마왕들 중에 대단한 대마왕들이지 이러한 동안에 대야곱으로 이름한 악질 악마의 하신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열두 제자로 하여금 열한 제자로 하여금 누가 명령을 하냐 가야 신이 제가 아들 시켜가지고 아들이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장자 어? 이 청간파군 1세인데 시켜가지고 그 예수님 때서 그 공부했던 거 예수님 법문했던 거 너희와 관계되는 거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제출해라 이래 된게 예수님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느냐? 대야고보하고 베드로한테 제출 대야고보가 누구냐? 이어신이다 구약 결정한 이어신이 된 말이에요. 문수보살 1세 누구냐? 불법 파괴 최고 앞장선 두목이 문수보살 1세 아이가 거기 제출하라. 그러나 놓고 밀란 침략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데는 발표를 하고 이게 딱딱딱꾼에 맞게끔 움직이게 이러한 동안에 대야곱으로 이름한 악질 대왕신으로서 청간파군 이세인 이어신과 베드로로 이름한 문수보살 1세는
여태 예수님 제대했던 대마왕 불구산들과 악마의 하신들의 대마왕신들로부터 그들이 준비한 기록들을 넘겨받아 그들의 기록들에서 예수님 가르침에 핵이 되는 진리의 법은 송두른 채 뽑아 없애버리고 핵심 진리가 빠져버린 변두리에 해당하는 법을 날조하고 왜곡한 후 AD 316년에 마왕 성경을 완성하고 이를 신약 성서로 이름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뭐 성경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거 마왕 성경이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르치면 또 핵심은 속자 빼고 핵심 속자만 빼가지고 난데 어쨌는 줄 압니까? 베드로가 몬스터 1세대다. 살짝 집에 태어나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주인들 가져오게끔 딱 만들어놔놓고 지 죽은 것 같아. 지 딱 나라 때 마왕 벌게 만들 때 그때 그 가온나 해가지고 그때 맺더란 이 약사의 공동 중이다. 그러나 약사의 공동 중이 말이지 예수의 참된 법이 그 안에 성도를 당긴 게 있긴 있습니다. 일부분 왜곡된 게 있고 일부분 왜곡된 건 문수 1세가 왜곡식이 있고 알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르친 핵심 진리를 싹 뽑아나는 딱 지난 난중에 이거 약사열이가 우리 맨들한 게다 하고 약사열의 공덕중이다 그러고 생각해 그 당나라 때 당나라가 그 이게 500년 이거 700년 때 당나라 서면서 지가 예수님 핵심 진리를 약사열의 공덕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놔 그게 오늘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깨달아 볼 줄 아는 사람을 보면은 마왕 부처이지만 부처를 이루긴 이루었는데 하신의 쓰러버리보다는 대마왕시 쓰러버리보다는 한수우울 알겠습니까? 한수우울이 증명하는 게 그 약사열의 공덕계이다. 이러한 신약성의 결집을 완성한 대야곱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으로서 정관 박원 2세인 이요시는 한때 에스라, 퀴케르, 아레스토, 브루스, 사세르 등으로 이름하고 와서 2차 타나크를 왜곡하여 구약 결집을 완성한 자로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대야곱으로 이름하고 와서 베드로로 이름한 문수보살 1세와 함께 예수님 진리의 법을 파괴하고 날조하여 왜곡된 예수님의 법을 만들어 이를 악마의 하신들의 심리학 성서로 이름한 것이다. 그리고 열한 제자로부터 이제 그 복을 다 받아서 갑니까? 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법 느낀 거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알맹이는 그랬어. 살짝 빼놔놓고 와 끝에 있는 것만 가지고 미사역으로 막집의 얘가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간 것이 이 마얀스 마왕 성경이다. 성경의 본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네. 이거를 또 결집을 해가 이 성경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대야곱으로 이름은 천관 박원 1세하고 베드로로 이름은 문수부산 1세가 말이야. 이들은 마왕 중에 최고 마왕들인데 이 자들이 앉아가지고 뭐 성경 이런 걸로 만들어. 예수님 법다시 별로 새끼지 있다라는 변두리 그 변죽 올리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것만 보다가 미사일 집을 이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그 마왕 성경이다라는 거. 성경의 본체를 실체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야곱으로 이름한 악질 악마의 하신으로서 천간 파고 이세인 이어신과 베드로로 이름한 문수보살 일세는 마왕 성경의 신약 성서 결집을 완성한 AD 316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이름한 악마의 하시는 청관 바오 1세와 그의 어미가 되는 헬레노로 이름한 악마의 하시는 가이아신 1세는
비로소 같은 해인 AD 316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기독교 교단을 출발시키는 것이다. 이때 헬레나는 예루살렘에 벌써 교회 짓고 돌아다니고 교회 짓고 돌아다니고 한 기록들이 아직 있습니다. 진짜 시신이 많아서 교회 짓고 돌아다니고 악나무 같은 여자 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 요한계시록을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는 노사나 부처가 요한으로 와가지고 머리를 써서 겸겸계측을 해놓은 게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마구니들이 파괴를 해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 봐봐야 제대로 우주가 해보곤 하나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하나 놓고 알겠습니까? 일부분 왜곡할 수 있는 부분만 살짝 왜곡을 해놨지 요한계시록 본질을 떨어지질 않았고 요한계시록 본질을 예수자에 대한 적이 한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 요새도 운동하러 가다 보면 제가 보면 선전을 내주기도 강급한 선전을 하는데 재림 예수라 이래 재림 예수가 탄생을 해서 이끌어 오라 이런 사기꾼들 중에 그놈들이 사기꾼들입니다. 마왕 성경인 신약 성서에서 심하게 왜곡되지 않는 경우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의 손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이유는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우주관의 법진리를 알지 못하면 왜곡을 할 수가 없도록 요한 성자이신 노사나무께서 신의를 기울여 기록한 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진리의 법 진리를 해석할 대마왕 불보살들과 악마의 신들인 대마왕 신들 중에는 한 명도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요한성자의 신도사나분께서는 요한계시록 중 네 개 품에서는 우주 안에서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노사나불과 예시하신 미륵불 등 세 분의 부처님들만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읽기가 맥히지. 이만큼 용이 주다. 노사나무처럼. 여러분들, 그 무슬림 관계 회의요. 경계 관계 얘기 들으셨죠? 그 경계 누가 써준대? 노사나무처님 써줘. 노사나무처님이 그 무슨 천사? 가브리엘 대천사로 와가지고. 딱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요한계시록을 썼다 얘기야. 그래 무슬림 요한계시록 무슬림 그 성경에는 뭐라 하나? 코란을 외국을 침반 파고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할라 해봐봐요. 그 변중만 이리 막 본치가지고 이리 했지 코란의 본질을 파고 들어오질 못한다. 그래서 코란의 뜻이 일반 신자들한테 쫙 그 정신이 물러갑니다. 이어져 나가는 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진화의 수능을 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기독교도 마왕 기독교에서라도 다른 경제 자연과 배뿌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공부만 잘하고 무슬림 가치는 계속 있었으나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나 옳게 지금도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재림 예수가 탄생했다 이라고
밀어 붙여서 이 세상에 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사기를 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서 미래세 인류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예시하신 미륵불만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경이기 때문에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진 악마의 하신들의 천간파군에서나 천간파군 인생 이어신 정도의 실력으로는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깨끗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륵불체밖에 없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노선하고 그래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러다 보니 천간파문 일세하고 천간파문 일세인 이어서는 이 천재 같은 위조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걸 파괴해 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이래 뭐 그게 들어가질 못하는데 어째 파괴를 하는데 막 그대로 전해주고 그대로 전해주기는 요한계시록을 말라주기였는데 신약성대 신약성서가 성서라고 그 이름을 했을 때는 예언 부분이 빠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성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해요. 불명 기자먹기로 지고 이었니? 요한 성자의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은 크라이스트와 아랫도미니 등에 의한 구원 사상을 전함으로써 예언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악마의 하신을 창조주로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악마의 하신들인 그림자 비로다는 행세와 가야신과 천간파군 일세가 예수의 탈을 쓰고 차례로 창조주 노릇을 하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 울면 깨자먹기로 할 수 없이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 중 일부분만 왜곡하여 집어넣어 결정을 한 것이다. 신약성서라고 이름하면 예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성서로서의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왕성경인 신약성서에 예언서로서 넣게 된 것이 불행등 천만 다행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신 요한계시록 일점 메시아가 있으라여 우주간의 법 해설 요한계시록으로 이름하고 세간의 거부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으나 뜻이 있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이, 미리 보자고 100분 당부 드린 바봐야 이에게 귀 하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을 찍어놔놨는데, 책 나간 게 10건 미만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와! 서점이 다 깔려있고 안 나가는데 기독교 서점에서는 제 책 못 보도록 제 구석이 처박아 놔놓고 알겠습니까? 또 좀 머리가 튄 자들이 접근하려고 그 책 보면 큰일 난다 이거 지옥에 빠진다 이거 아니면 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세상 구경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들이 다 죽고 나자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알겠습니까? 밀어붙여라.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겼어. 깨우치어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봐서 하나 건들 인간들이 별로 없다 이런 소리를 바로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대야곱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으로서 대망신인 천간파군 이세로서의 이어신과 베드로로 이름한 무수부산 일세가 신약결제 때 예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법을 모두 도려내어 없애버렸으나 이 역시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마음 공개해서
약사 열일강 열의 보는 공덕경 또는 약사국으로 이름하고 베드로로 이름한 무수보살의 제가 예수님의 진리의 법을 속 뽑아 후대에 만든 경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나 그래도 예수님 진리의 법이 상당수만 남아있어. 얼마 전 메시아가 약사 열의 보는 공덕경 해설, 약사 열일강 보는 공덕경 해설과 약사 열의 약사 일강열의 보는 공덕경 근본 진리로 이름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법 중 일부를 드러내어 세간에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게 역시 마음 성례들에 의해 심히 왜곡되어 있어서 근장할 경제는 되지 못하나 경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 공부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지님 을 메시아가 밝혀주는 바이다. 이런 그 미륵부처가 이 세상에 와 할 만큼 다 했어요. 예수의 법이 잘된 법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마감 부처라도 반중자리 부처라도 그래서 없는 날에 약사 여러분들의 보는 공덕경하고 기도체감으로 점점 맨들어 세간에 내놔놔야 돼. 이거 맞아. 마을 중놈들이 심어가지고 인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요 얼마 전에 전체 지금 오래 놔둘 필요 없다 지져가지고 불질을 해가지고 불질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을 예사롭게 하는 게 종교종이라고 하는 게 마을 중놈 집단이고 전체 중놈 집단들이 마왕 종교로서 백성들 머리를 땡 돌리나 하나 놓고 가지고 놀고 있다. 자, 지금 너네 원이 뭐입니까? 이 한국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죽은 나자빠졌을 때 정신이 들은 자들이 그 중년들을 찾아 죽이러 다녔다. 저런 불신에게 되고 있어. 세상 그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약사의 대비관 보는 공덕경을 내가 해놓은 이유도 예수의 부처에 일어났을 때 반쪽자를 붙여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서는 여기 돈 안 들어갑니까? 막장 돈이 들어갑니다. 다 불거등에 넣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륵 부처로서 이것만 해도 할 만큼 했는지 마왕 천주교 AD 370년에 예수님께서 콘스탄티누스 크로노스로 이름하고 이름한 최고의 악마의 하시는 비로다나 일세에게 죽임을 당하시며 그러니까 그 악의 축산에서 말이죠 그 악마의 신들 최고 악마의 신들 다 태어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어나다 뭐에 클로로스 같은 경우가 로마 황제를 하다가 지가 권력을 치고 휘두르고 로마 땅부 지역 지수 중에 다 찍어 엮고 이랬지. 알겠습니까? 하시는 비로자나 일세에 죽임을 당하신 후 AD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천간파로 일세의 명령으로 시작된 마왕 성경 견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예수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로 이름한 대마왕 운수보살에서는 마왕 성경인 신장성 성경집이 완성된 AD 316년에 완성된 마왕 성경인 신장성서와 자칭 유대교단 경전인 구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하였던 자칭 유대교단 관계자들을 모두 이끌고 AD 316년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후손 문족들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시로 옮겨가서 지금까지 그들 대마왕 불보사들과 악마의 하신들은 대마왕 신들이 행한 수많은 유대인 학살과 참기던 대학살을 허물을 뜯기 위해 자칭 유대교단의 명칭을
로마 카톨릭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로 바꾸고 자칭 유대교단의 최고위직인 대사장 명칭을 교황으로 이름함으로써 로마에서 교황직을 출발시키게 된다. 그리고 초대 교황이 무슨 무슨 일세 베드로. 알겠습니까? 열어놔도 그 세계의 기록은 이것도 저장을 하려고 막 요리조리 해놔. 나 뭐 내 말이야. 천상에 다 알고 있는 일을 인간들만 모를 뿐이지. 바깥입니까? 교황청, 천주교 교황청이 그래가 생기됐다 이 말이야.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천주교가 마음교단인데 마음교단에서 무슨 짓을 했노? 2000년 동안 헤라랑 그들의 신도들이라는 자자들이 하나같이 입은 육신 죽고 난 뒤는 무관적으로 쳐다주게 되는 바위인데 이런 부처가 험한 뒤친 짓을 하면 과학을 안 이룰 수도 있는 얘기야.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 모두 천주교로부터 떠나라! 기독교로부터 떠나라! 불교로부터 떠나라! 종교를 버리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을 하는데 차라리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로써 베드로라고 이름한 대마무스보살인 제가 초대 교황이 되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과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나라들의 자리는 왕정부를 다스리던 종교 통치를 시작을 하는 것이다. 교황층이 만드는 게 뭐 천주교 뭐 학사만 시키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들이 난 서구 유럽 지금 열강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나라들 제 나라들 별로 영국 빼고는 별로인 나라들이라 다들 제가 오늘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곧장년 뭐 유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 나라 가는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때까지 누구의 통치를 막았냐? 교황청 통치를 막아야 돼. 교황청에서 나오는 추기경이 프랑스 왕들로 갈아치우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라 이름들이 나오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과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나라들이 이게 지금 오늘 서구 열강이라면 정당 고대 높이는 나라입니까? 이와 같이 자칭 유대교단의 간판을 로마 카톨릭으로 이름한 천주교는 교단의 통치를 로마 교황청을 중심한 중앙집중시 체제를 갖추고 교단을 통치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악마의 하신으로서 대망신인 야외신을 하나님으로 받던데 대망 출신의 교황이 교황 지위에 오르게 되는 최고의 대망인 다보물이 야외신 탈에서 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악마의 하신들은 대망신 출신의 교황의 지위에 오르면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르다나 했으니까 야외신을 탈을 쓰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웃기는 종교가 천주교다. 알겠습니까? 사기 중에 사기라 사기. 선생님 사기라고 연로 안 돼도 지금까지 뭐 얘기 들어봐도 사기꾼들 중에 사기 아닙니까? 이러한 로마 카톨릭으로 이름한 천주교를 신앙하는 신자 대부분이 짐승의 영신을 가진 인간 탈을 쓴 짐승들로서 이들 최고의 대망 다보불과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나 현세의 후손들이다. 이러한 그들 후손들 중 도덕성을 갖추고
그들 최고의 조상을 따르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름한 천년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과거를 성함으로 하나님 부처님께 깊이 참여하면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그러나 예수야의 충고를 거부하였을 때 이들 역시 인간 육신을 가지고 두번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우주간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영원히 사라져가야 할 것임을 예수야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 무슨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저 종교교단 관계자들 교주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신앙하는 인간들한테 더 큰 문제들이 있다. 그럼 그런 인간들은 후천도지에서 살아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를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요. 여러 부처가고 여러 부처가 과학을 질러가지고 그래도 좀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좀 안 빠지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과학을 질러보고 이랬는데 어느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지. 인간 탈을 쓴 짐승들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인간 탈을 쓴 짐승들이 대부분이고 기독교 신자들이 곤충 영신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재미있습니다. 천주교는 중앙 교황청을 만들어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데 마왕 기독교는 여기 저기 본부로 만들어 가지고 확 퍼뜨려 가지고 목사들로 알고 싹 다스리는 대로 하는 체제를 음양으로 해요. 딱 해놔놓고 세계의 인간들을 포로로 다 잡아놔놓고 있다. 마왕 기독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왕 성경인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하여 악마의 하신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종교를 마왕 기독교라고 하며 이 종교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종교로서 AD 316년에 마왕성경인 신약성서가 악마의 아신으로서 대야국으로 이름한 천간파원이시의 이호신과 베드로로 이름한 무수보사 1세로부터 결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콘스탄틴 황제로 이름한 악마의 아신은 천간파원 1세와 황제의 어머니이신 헬레나로 이름한 악마의 아신인 가이아신 1세가 출발시킨 종교교단의 기독교단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단은 로마 카톨릭으로 이름한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한 중앙집중층 체제를 갖춘 것과는 달리 교단을 여러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교황들을 다스리는 체제를 갖추고 교회를 다스리는 체제를 갖추고 여러 도시에 분산 배치된 교단에는 그림자 비로다나 1세와 가야신 1세와 천간파문 1세계에 악마의 하신들은 대마왕신들이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자리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체제는 아시겠습니까? 군데군데나 미국은 누가 하신의 사람은 개를 딱 집어 다스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무니가 있고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떼어가지고 나와 세계를 그 사람들이 정치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 기독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악마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는 예수님 호칭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호칭이다. 이로써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와 가야하신 일세와 천간파운드 일세가 예수님의 탈을 쓰고 번갈아가며 하나님 행세를 할 때 호칭이 악마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탈을 쓴 악마의 하신들인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와 가해의 하신 일세와 천간파운드 일세를 하나님으로 받드는 종교임을 메시아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마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 대부분은
그들의 영신이 물고기, 어패류, 곤충 등의 영신으로 가는 자들로서 악마의 신들의 양의 대망신들인 그림자들로 다나르세와 가이아세, 일세와 청각방문과 야외신 후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들이요. 출신들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륵 부처가 와서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기도한 그 나라입니다. 그럼 그 자들은 어찌 되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면 돼? 가야 될 곳은 가야 됩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감을 하고 한 10분 휴식하고 다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